마찬가지고 중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고 고생하는 게 바로 무릎 통증인 것 같아요. 근데 무릎 통증도 다 같은 게 아니죠. 종류가 네. 또 다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뭐 실제로 뭐 이제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통증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오셨다. 뭐 네. 머리가 아파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무릎도 아파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무릎은 꼭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흔히 이제 무릎에 통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의 종류가 쉽게 말해서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이제 하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인에 따른 그 통증의 어떤 그 결과를 생각지 않으시고 본인은 그냥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셔서 셀프로 그냥 이것저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증망 제어하려고 단순히 처치를 하시다가 보면 예. 오히려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니까 작은 병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꼭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도 통증이 좀 다른가요? 네, 통증 양상도 다르고 아마 기전도 다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 다 같은 통증은 아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과 대표적으로 무릎에 생기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그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면역 체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나 혹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예. 타고 나서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 외에 이제 흡연이라든지 우리 요새 많은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에서 생길 수가 있고 역시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지만은 예. 노화, 예. 노화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노화가 제일 심할 때 연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연골.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벗겨지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성의 이상이 있어서 염증에 의해서 관절 연골이 다 달아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엑스레이는 뭔가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요거 들으시면 아마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퇴행성 관절염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엑스레이 하나만 봐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달라요? 예. 네. 자, 여기서 사진이네요. 보시면 이 관절 연골은 실은 여기서 노화에서 보처럼 바깥쪽에는 아까 관절 연골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관절 연골이 떠 보이거든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면역 체계 이상에 대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관절 연골이 다 염증에서 다 달아나가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 다 이렇게 관절 연골이 좁아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 통증은 어떻게 다르게 오나요? 네, 당연히 이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똑같이 아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 전체가 부어있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특징적으로 조기 강직을 해서 굉장히 뻣뻣해요. 손도 뻣뻣하고 무릎도 뻣뻣하고. 근데 만약에 오후 되니까 점점 좋아지는 통증이 있어요. 맞죠. 이 정도 통증이 다른 거고 퇴행성 관절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은 좀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은데 오후에 걸을수록 오후에 되니까 더 아프더라. 밤에도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 네. 세 번째로 이제 눌러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안쪽이 되게 걸어다닐 때 아프든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시고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픈 것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면 이런 것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